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에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가 남긴 떡밥과 이스터에그 등 영화 부분부분을 모두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 채널에 가보시면 2018년에 공개될 새로운 마블 히어로들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출연입니다. 영화 개봉 한참 전부터 실베스터 스텔론이 캐스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개봉 직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배역은 바로 라바저들의 대장인 스타카르였습니다. 욘두를 라바저 집단에서 쫓아내며 따끔하게 혼낸 본인이고, 잠시나마 라바저들을 통솔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출연 시간을 통틀어서 10분도 안 되었고, 막바지에 라바저들의 대장들에게 우리 이제 도둑질 좀 해볼까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후 영화에서나 조금 더 활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속 마지막 쿠키 영상, 그리고 영화 중반에 짧게 등장한 스탠리, 그리고 3명의 왓처들입니다. 왓처는 마블 코믹스에서 독자 그리고 캐릭터들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4차원적인 캐릭터인데, 이들의 대화는 스탠리가 택배기사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만 나오고 짧게 지나갑니다. 스탠리가 왓처들에게 설명 중인 장면은 바로 시빌워의 마무리에 토니 스타크에게 캡틴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로드인 피터 퀼의 과거 이야기가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건데요.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스타로드는 원작과는 다르게 반신반인의 데미갓이라는 겁니다. DC로 치면 원더우먼 같은 건데, 아버지 에고가 셀레스티얼이라는 것까지 밝혔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스타로드가 엄청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원작에서의 설정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스타로드에게 이후 영화들에서 뭔가 더 막중한 역할을 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에고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네 안에 셀레스티얼의 힘도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영화 이후 피터 퀼은 그냥 인간으로 결정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화의 초반부에 욘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행성,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해서 하워드 더 덕이 영화에 총 두 번 출연했습니다. 이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 콜렉터의 유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당시 파워스톤의 에너지 방출로 인해 탈출을 했고, 1편의 엔딩 크레딧에서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개와 같이 술 한잔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건 원작 코믹스에서는 독립 코믹스까지 나와 있는데, MCU에서는 스탠리처럼 숨은 카메오로 등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소버린 왕국의 대사제 에이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에이샤는 지구의 과학자들이 창조한 인공지능인데요.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설정으로 한 행성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이샤가 쿠키 영상에서 남긴 대사,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보관함의 등장이었는데요. 에이샤는 저건 더 완벽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하며 아담이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당연히 여기서 아담은 아담 워록을 의미하는 건데, 인피니티 건틀릿 이슈 이후 잠시 동안 건틀릿의 소유주이기도 했고, 타노스와 대등하게 싸우기도 하는 등 타노스와 인피니티 건틀릿을 언급하면서 함께 언급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비중 있는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의 탄생 배경은 에이샤보다 먼저 탄생한 인공지능인데, 실패한 인공지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고치에 가둬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에이샤가 더 완벽한 존재를 배양하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소버렌 집단 중 가장 완벽한 존재가 바로 아담 워록이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작 속에서 아직 MCU에 공개되지 않은 소울스톤을 소유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서 충분히 인피니티 워에서의 등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추측하셨던 가오겔 1편 속 콜렉터의 보관함의 고치는 아담 워록의 고치가 아니라는 걸 제임스 건 감독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욘두의 라바저 부하들 중 한 명이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테이저 페이스라고 소개한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테이저 페이스는 원작 코믹스에서 지구 691이라는 생소한 31세기의 미래 세계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원작에서는 개조된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싸우지만 영화에서는 그냥 조금 강한 적으로 등장하고 바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투 중 파괴된 워크맨을 대체한 준이라는 MP3입니다. 워크맨 시대가 끝날 무렵에 애플이 출시한 아이팟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MP3 플레이어인데, 2000년대 중후반대에 출시한 준 HD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생산하지 않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참고로 스타로드가 욘두에게 받은 모델은 2006년 모델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욘두의 죽음으로 인한 작은 불안 요소입니다. 이번 영화는 욘두가 가오겔에 합류해서 큰 역할을 해냈고, 스타로드와의 관계 개선 및 로켓과의 팀워크도 보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로켓과 나눈 대화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좀 맴돌았는데, 욘두는 로켓에게 너는 나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을 계속하기도 했고,
로켓이 윤두의 말을 영화 후반부에까지 곱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는 좀 짜잘한 이야기들인데요. 타노스는 이름만 몇 번 언급될 정도로 직접적인 떡밥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파이기가 앞으로 쿠키 영상 말고는 영화 안에서 다른 영화에 떡밥을 남기지는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청소년 정도의 크기가 된 그루트가 게임만 하면서 반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가 남긴 떡밥 및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If I touch someone, I can feel their feelings. You feel love. Yeah, I guess, yeah, I feel a general unselfish love for just about everybody. No, sexual love. No, I don't. For her.